인도를 여행하면서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 여행객들이 모이는 남인도의 한 마을에서 이웃나라 여행가를 위해 한국 음식을 선보인 적이 있어요.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은 약간의 인지도가 생기기는 했으나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놓은 한식은 그들에게 아직 많이 생소했어요. 가장 많은 궁금증은 의외로 먹는 방법이었어요. 밥 한 숟갈과 국을 먹고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함께 먹는 것을 설명하니 이해를 못한 것인지 그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언어가 능통하지 않은 저도 잘 설명하고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10명 중 9명은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답니다. 외국인들이 최애 메뉴로 꼽은 것은 한국식 치킨이랍니다. 불고기도 김치도 비빔밥도 아닌 한국식 치킨. 물음표가 생기는 조사 결과이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모두 친숙한 닭고기라는 식재료에 매콤달콤한 양념이 버무려진 한국식 치킨이 그들에게는 맛있는 한식이 되었답니다. 오븐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닭고기 요리,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닭날개 요리입니다. 옛날부터 여성이 먹으면 바람을 핀다는 어디에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이 있는 건 아마도 맛있는 닭날개에 피부를 좋게 하는 콜라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냉동 닭날개를 오븐에서 기름기 없이 담백하게 구워내어 머스타드나 칠리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외국인들의 최애 음식인 한국식 치킨으로 고추장, 케찹, 설탕 등을 섞어서 매콤하고 달콤하게 양념하여 한국식 양념치킨으로 완성해봅니다. 시원한 맥주를 부르는 맛으로 오븐에 치킨을 굽는 날이 치맥데이를 하는 날입니다.